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빈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아,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엄나게 와봐야 되는 우리 관광의 중심 고성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BC 가요 베스트 김수기현입니다. 네, 성인 가요의 중심에 서고 싶은 오늘의 특별 MC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MBC 가요 베스트가 또 고성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어우, 유미 씨 봐요. 뒤에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와, 나 진짜 많네요. 네, 저는 오늘 고성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다시 한번 놀라고 정말 행복한 고장에서 사시는 분들의 표정은 이렇구나 해서 또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유미 씨가. 네. 네, 최고의 선배님들의 무대와 함께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갈까요? 네, 고성을 찾은 반가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뭐 수식어가 많습니다. 착한 가수, 효녀 가수,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있겠나 굽비굽비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 정딸이 노숙했던 지나온 세월 눈물 없이 말할 수 있나. 인생 속에 시리도록 눈물을 빙돌고 어느 청춘은 꽃피었다 진줄 몰랐다. 달빛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더라.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의 이 박수를 보낸다. 미련 있겠나 굽비굽비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 정딸이 노숙했던 지나온 세월 눈물 없이 말할 수 있나. 인생 속에 시리도록 눈물을 빙돌고 내 청춘은 꽃피었다 지난지 몰랐다. 달빛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더라. 박수!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 이 박수를 보낸다. 별빛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더라.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의 박수, 내 인생
번 쳐줘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고성혜에서 함께하기는 MBC 가요 베스트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창 눈이 즐거운 계절이잖아요. 여기에 귀까지 즐거우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찾고요. 현명한 사람은 가까운 데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냥 멀리멀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는 행복을 볼 줄 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MBC 가요 베스트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행복하시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파워창법 소명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명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머리 지진 나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가슴 떨리는 건 아니겠죠. 온전히 살아갈 순 없으니까 나 자유롭게 차세대 트로트 여왕을 꿈꾸는 소윤이의 매력 흔들어 주세요. 남자답게 날 흔들어 주세요. 세요.
아, 좋았어요. 우리 소유미 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내가 아, 가수로서의 재능이 있구나 알게 됐습니까? 재능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노래를 하시니까 듣고 자랐던 게 음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다? 노래를 하셨다? 아버지가 그러면은? 방금 노래하셨었던 소명 씨입니다. 네. 소명 씨가 우리 소유미 양 아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아버지의 끼를 닮아서 딸인 우리 소유미 양이 가수의 길을 걷습니다. 외모는 뭐 아버지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네. 너무 예쁘죠? 아유, 예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MBC 가요 베스트 계속해서 성인 가요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민요를 불렀다 그래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얼굴 예쁩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인 가수 장태희 양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착한 가수 정화의 무대입니다. 너뿐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다고 해도 내 사랑은 너뿐이야. 오늘 밤 나를 두고 떠나간다면 후회할 거야.
최고의 성인 가요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입니다. MBC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명 대하 좋아하세요? 대하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 그래요? 이렇게 소금 냄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그 소리도 맛있잖아요. 소리도 맛있다. 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먹는 대하. 어,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금상첨화입니다. 어,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이렇게 4가지 섹시한 내색남이세요? 어, 이거 무슨 얘기 여러분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저처럼 신세대들은 네. 어,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꿀이다. 꿀이다? 네. 우리는 뭐 그냥 뭐 술 먹고 아침에 꿀차 한 잔 마실까 그러는데 그 흔하게 쓰는 거예요. 꿀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다. 네, 굉장하다. 좋다. 아, 굉장하다. 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다. 굉장하다 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꿀이다. 어, 하나 배웠어요. 네. 뇌색남이 뭐죠? 뇌색남은 뇌까지 섹시한 남자. 뇌가 뜻이요. 섹시한 남자. 게다가 저는 머리까지 커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꿀이다.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 노래가 그런 뜻이군요. 노래 제목이 저는 꿀이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우리 장미 씨가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노래 제목이 꿀이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만찮은 세상을 향한 당당한 희망과 현지 누가 보입니다. 굳짝 인생. 굳짝 인생.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마. 내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내가 되면 꿈만 낼 거야. 우리네 공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자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나이 가는 길 꿈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우리네 꿈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자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나이 가는 길 꿈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군자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나이 가는 길 꿈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나이 가는 길 막질 마라. 목소리로 인기 부리 중인 실력파 신인 최소희의 무대입니다. 치맛자락.
필요합니다. 천년만년 지나도 날 사랑해주면, 뜨겁게 사랑해주면 다음 세상도 인연이 되어 내 영혼을 드릴게요. 남아있는 시간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잖아요.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 행복하게 함께 떠나요. 내 지맛자락에 사랑이 넘쳐요. 그대 사랑이 강물이 되어 저 바다를 이루네. 저 바다를 이루네. 뮤지컬 베스트 고성의 아름다운 가을밤을 신나는 성인 가요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김승현 선배님은 매번 이런 즐거운 현장 함께 하시니까 네. 되게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늙진 않는 것 같아요. 제 데뷔 때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에요. 그렇죠? 크기도 변함이 없고요. 또 얼굴이 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주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늘 이렇게 좋은 노래와 함께 하니까는 늘 이렇게 엔돌핀이 쏟고 신나기 때문에 뭐 주름이 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오신 관객분들도 한 5년쯤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어때요? 5년쯤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름을 팍팍 펴줄 보톡스 같은 그런 노래들이 쫙쫙 이어지니까는요. 앞으로 MBC 가요베스트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씨의 무대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목통이 돌았으면 오라오라 내가 찾던 그 노래방 짜르르짠 짜르르짠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짜르르짠 내 그 노래방 짜르르짠 너와 함께 돌았으면 오래오래 내가 찾던 그 노래방 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노래방 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슬픈 가사 울리는 멜로디
돈 없으면 어때서 못 자라면 어때서 나를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대.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놀리지 마라, 놀리지 마라. 내 멋에 살아간단다. 돈 없고 백 없고 걱정도 없지만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 나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못 자라면 어때서 나를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걱정도 없는